그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좀 이따가 전개를 좀더 하시고,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제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딱 압축을 하게 되면은, 네. 그냥 기사를 보다가 이게 애들이 소설을 쓴다. 그렇죠. 기자들이. 그래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개시를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얻은 결론이란 것은 결국은 탄핵은 위법이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은 무죄다. 죄가 예, 없다. 예. 발로 뛴 예. 결과로 그렇게 얻었다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머릿속에 워낙 그 당시 신문을 많이 이렇게 저 정보가 그렇죠.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예. 파편처럼 많은 뭐 타블렛 PC도 있고 무슨 뭐 말도 음무수집, 있고 안종범 뭐 음무수집도 안종범 있고. 업무 독습적도 있고 별게 별게다 많을 것 같은데, 예. 만일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 사건의 전체 개요를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오늘 이걸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예, 예.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보시죠.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이 왜 이게 두 권입니까? 저도 한 권에 다 끝내려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책한 권에서는 제가 그 당시 언론이 왜 이래 가짜 뉴스, 왜 이런 보도를 했느냐, 일단 그거부터 궁금증을 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자들, TV 조선, 한겨레 신문, 그리고 그 당시 검사, 그 관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태블릿 PC 아닙니까? 그래서 태블릿 PC도 한 부분 서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아닙니까? 재판하고 이제 감옥 생활. 대통령 감옥 생활 어떨까? 그것만 써도 이 황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쓴이 책은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럼 미르 재단하고 K스포 재단이 설립과 운영에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이 관계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시청자는 저한테 그래 묻거든요. 아, 대통령께서 제가 앞다는 거다 알지만은 최소한 피고인한테 이거 미르재단하고 케이스보재단 이거 설립하라고 지시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미르재단이나 케이스보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네가 뭐 이사 만들어라 한것 없습니다. 안종범이하고 차은택이가 장난친 거예요. 그것만 모아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이게 검찰 공소장입니다. 이런 걸 쓰려면 언론의 허위 보도가 아니고, 검찰에서 이게 범죄 사실이다 하는 거, 한 열몇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이 아니다. 제가 수사 기록, 재판 기록에 이런 진실이 있다. 해가지고 쓴게 이거예요. 이두 번째는 이건 미뤄졌다고 케이스 보자 한번 쓴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제 승마하고 뇌물이에요. 뇌물 부분. 그리고 뭐 최소라하고 고영태는 어떤 관계인데 이까지 왔고, 그리고 뭐 대통령 옷을 최소리가 대신 만들어줬다는데 옷값은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 탄핵 세력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 아,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탄핵 백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탄핵 백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했던 일, 그리고 난뒤 언제부터 이 탄핵 움직임 시작이 되었다. 그부터 시작해가 그이 가담했던 세력들, 증거는 이거다. 그걸 쭉 해가면서 결국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하고, 혹시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추악한 공직자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어디 가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사실을.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 그거를 제가 이 검찰의 진술로서 법정에서 한 이야기, 그거 갖고 추악한 공직자들 기회가 된다고 이제 그것까지 해야 이 대통령 사건을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시작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전체가 이제 너무나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네. 압축해서 이제 정리해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시면서 거짓의 산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짓의 산을 이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성 요소는 그래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압축을 할수 없더라도 구성 요소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 부분 오늘 다뤄주시겠지만 그걸 얼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네, 그렇죠. 시청하시는 분들 예. 도움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물이
한 380페이지 됩니다. 1심 판결문이 이 정도 돼요. 예. 판결문. 2심 판결문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은 15장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판결문에 모든 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A4 15장. 대법원 판결문 딱 그거예요. 그건 뭐냐? 자, 민의재단, K스포츠재단, 그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강요다.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강요는 대법원에서 이건 제가 안 된다. 강요는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민의재단, K스포츠재단의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지금 이제 대법원은 나름대로 보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걸 다시 재판해라. 지금 해놨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물론 내일 이제 선고를 합니다. 하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금 입장이 뭐냐? 아니 대법원이 해야 할 거를 왜 내가 하느냐? 나 못한다. 다시 나는 파기환송하고 난 뒤에 상고해가 다시 대법원에 가라 이거예요. 누가 이런, 책임지라 이야기. 네, 이런, 핑퐁처럼 되는 거네.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즉 미래재단, 케이스포재단 직권남용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의 핵심 요소가 이거거든요. 미래재단, 케이스포재단을 통해서 기업의 재산을 갈취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그게예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되어보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 허위 공문서예요. 그럼 미래재단하고 지금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이 재벌 총수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아무 증거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판결문, 그것도 오늘 제가 다 들어봤는데 결정문에도 저 대통령하고 최소원에게 했으면은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경련으로 하여금 기업체 동 발췌했다. A가 B에게 무엇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권 남용해가지고. 없는 겁니까? 예? 여기 청와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청와대. 사람이 아니고. 없고, 예. 청와대. 청와대가 했는데 왜 대통령을 그럼 탄핵을 했습니까? 그렇죠. 아, 나 참. 아, 그러니까, 자, 우리 보시죠. 우리가 과거지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은 전두환 대통령 때 1회 재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좋아하죠,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죠. 그래서 1회 재단 부분은 이제 정관, 1회 재단 정관에 보면 설립자고 이름 다 나옵니다.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 이름이 있습니다. 성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런 직권 남용 무죄라고 났어요. 1회 재단. 그 당시 그렇게 판결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 재단하고 K스포 재단의 정관, 검찰에 안 붙였습니다. 왜? 그 정관에 대통령 이름, 최소한 이름 없습니다. 아, 참. 없으니까 그것도 못 붙이고 그래서 그걸 변호인단이 내놔라 해가지고 그 정관 펼쳐보니까 봐라 대통령 이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 고로연 대표 이래가 이제 권리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대통령 최소원 이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죠.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까? 딱 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검사. 그러니까 특수범 1기 그 수사본부장인데 이영렬 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소장 딱 할 때 대통령과 안종범과 최소원은 공동정범이다. 그거예요. 그게 증거라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언론의 허위 보도 플러스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거예요. 공소장에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과 안종범과 최선으로 공범이라 돼 있다. 그럼 이게 증거는 없는데. 예, 증거인데 그거예요. 공동정범을 그렇게 적시했는데 네. 공동정범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죠. 전혀 없는데. 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검찰 인용하고 국회도 검찰 요거 인용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대법원이 지금 엄청나게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직권남용이 아예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세상이 또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기환송재판부에다가 야 너가 좀 해라. 파기환송재판부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하고 다시 대법원에 올리겠다 이거예요. 대법원에 하십시오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지금도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 이제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걸 보면서도, 야,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의분 같은 거. 예. 그렇죠. 지금도 이제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뭐, 그런 그 한동훈 그러니까 검사장이 채널 보면은, A하고 예 한동훈 검사장하고 예. 이 사건 이것도 아직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너희는 죄인이다. 아 그러니까 MBC도 부르고 어. MBC도 조사하고 다음에 제보자 X 왜 지모시라고 하고 이름을 안 밝힙니까? 제보자 X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제보자 X의 이름을 밝혀야지. 제보자 X 이름이 뭐냐면은. 지현진입니다. 아유, 처음 알았네. 지현진이고 이 사람 태고종 성녀입니다. 그러니까 태고종의 돈이 명동 사채 시장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벤처 기업들 뭐 잡아먹는 거 이걸 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 그동안 이거 뭐 횡령 사기 뭐 한 거 기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걸 언론이 제보자 X 뭐 지모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아 이게 그 검찰도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뭐 늘 그렇진 않지만 자주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필요한 증거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범죄 행위를 구성시키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 책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보면은 최초에 검찰 자체의 특별수사본부의 일부 검사들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저항을 합니다. 그게 수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아 그렇습니까? 아, 검찰 조서에도 일부 탁탁 나와 있어요. 소수 의견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진실 남기기 위해 가지고 탁탁 해놨어요. 제가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했던 검사들 지금 참 다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옷을 벗었고요. 한 사람은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좌천이 됐구나. 좌천,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의 검사로서 수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야. 그렇죠. 예단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때 뭡니까? 촛불 아닙니까? 광화문에 박근혜 대통령 뭐 단두대 등장하고 그게 뭐 100만, 200만 모고 있다고 언론이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쫓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부 검사 그리고 소위 특검에도 일부 검사가 이건 아닙니다 하는 그게 흔적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검사들 제가 지금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 검사들 제가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심정 한번 들어볼 생각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네. 사실 저는 이제 2019년까지는 이제 뭐 그 작은 사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예, 예. 예,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 이 책을 보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진실을 알았으면은 지금 아마 부정선거 파헤치는 것처럼 파헤쳤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 뭐 강연 다니고 책 쓰고 그냥 바빴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죄를 제조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따져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고리가 예. 된 거죠.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 이거 뭐 끝이 나면 저도 부정선거 이거 취재하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한번 취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와 부정선거까지 하랴 뭐 채널 A 사건 하라 그걸 제가 못 하니까 아 저는 네.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자. 저도 같은 한국당에 있었지만 그 촛불 시위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그냥 늘 하루하루가 바쁘니까 예.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관심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황교안 대표가 됐든 홍준표 의원이 됐든 소위 전부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기록을 봐라. 기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원하면 제가 판결문부터 시작해가 안종범 진술조서 내가 갖고 이만큼 있는 거 다 드리겠다. 반나절만 보면 딱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나절만.
아무도 안 읽어요. 그리고 그냥 언론에 보도된 허위 정보. 그게 지금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뭐 향단이었다 해서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간다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무렵에 보십시오. 그때 아 제가 이름 바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ACBC 안 하니까. 자, 박찬종 전 의원, 전용옥 전 의원. 그때 종편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욕 얼마나 합니까? 세상 밖에 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뭐 문재인 정권 욕하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딱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그때 박근혜 탄핵 무렵 때 나도 속았다. 나도 허위 기사에 속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나도 속았다는 운동, 미투가 아니고 나도 속았다 하면서 내 그때 진짜 지금 잘못했다 하는 거 한마디만 하고 하면은 저도 참 좋겠는데.